포함하고요. 사실 안 가리. 여기는 하마 공댕입니다. 아. 오늘 기내식이 어떠셨나요, 류주민 씨? 저는 빨리 자려고 부인 먹고 안 먹었는데. 아, 안 먹었나요?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비행기는 어떠셨나요? 아, 오늘 비행기 아주 편안했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마침 제가 정확히 딱 1시간 자고 눈을 떠서 밥 먹고 살짝 눈 붙이니까 도착했어요. 아, 그래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도착한 지 2시간인가? 2시간 정도 됐는데 바로 김현장 와서 리허설 준비 중입니다. 뭐 달라진 거 없어? 왜 진짜 팔이 아프다. 알았어. 삐졌어요. 너는 항상 그러더라. 꼭 내가 들면 눈썹에다가 이런 걸 박았습니다. 현진이 형은 뭐 했어요? 코에다가. 오늘 무대는 애티튜드랑 메이드인데요. 오늘도 잘해볼게요. 안녕. 단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세비라스! 안녕하세요, 이투입니다. 정태입니다. That's my attitude. Attitude. That's my attitude. Attitude. 마저 늘지. 이 세계로 널 초대. Attitude.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둘, 셋, 지금까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요코하마 무대를 하러 왔고, 이 공연장은 오진 않았지만 저희 작년에 또 이제 요코하마에 왔었잖아요. 맞죠. 아, 그 작년이야 벌써? 작년에 와서 뭔가 이런저런 되게 많은 것도 느끼고 가고 무대하면서 진짜 행복했었는데, 오늘도 좋은 추억 무대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렙니다.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죠? 무대에서는 정말 진짜 가득한 눈! 도끼 챙겨 오셨어요? 이게 기내는 반려 안되게 나는데. 내가 도끼라면 도끼인 것이. 도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바디. 몸 장착돼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무대를 뿌셨을 거예요. 도끼. 고기. 네, 그렇죠. 작년보다는 그리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에 계신 보트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일본어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우리 다들. 아, 이제 한국어 읽으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와요. 제가 아까 이것도 일본 직원분께 추천받았거든요. 아, 맛있어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연휴라 때 찐함은 없습니다. 저랑 빈이랑 현준이까지 셋이서 맨날 뭐 먹을 거나 아니면 뭐 치우는 거 누가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했단 말이에요. 다 져요. 진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진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봐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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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패턴 읽었어요. 가위바위보. 아. 자, 이번 두 번째 게스트를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머리 바꾸고 돌아온 빈입니다. 보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는? 준소크. 준소크보다 더 좋아하는 일본어는? 에띠비오. 에띠비오보다 더 좋아하는 일본어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예요, 에티비오예요. 아, 디즈니 월드. 가장 좋아하는 일본어는? 나이스키. 땡. 연규짱. 연규짱. 가장 좋아하는 일본어는 바로 모트 네코.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유튜브 이래? 너무 가버렸어. 솔직히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요? 오. 네, 여기 요코하마인데요.
치킨 두 마리랑 네네네 저 그 감자튀김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네네 콜라 가장 큰 걸로 빠르게 배달 부탁드릴게요. 콜라 큰 게 32리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아 그 정수기 꽂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아 네네네 아,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 걸리나요? 아 내일 모레쯤 도착할 것 같더라고요. 배 타고 오시나요? 네네네 지금 브라질이거든요. 챕터 2 네. 괜찮은데? 오준석과 비니의 일기장 빠밤 새로운 코너 일기장 릴레이로 써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아침 해 뜨기 전 새벽 2시 나는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벌레벌떡 짐을 싸서 차로 이동했다. 어머? 이게 뭐야? 비가 온다. 아차! 젖으면 안 되는데 아 안 되겠다. 후다닥 차로 뛰어갔다. 비는 맞는 게 상남자지.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나는 걷다가 차가 앞질러 가는 것을 보고 샵까지 뛰어갔다. 이기짱 거짓말하면 안 돼. 걸어갔다며. 아니 차까지 걸어갔다고. 앞뒤가 안 맞아. 차에 탔다. 차로 갔다. 아, 우리 다른 서로 딴 얘기 했네. 그럼 이건 끝. 끝. 오준석과 빈이의 끝말잇기. 빠밤. 립밤. 밤나무. 오. 사. 무지개. 개. 개나리. 10분 뒤. 자동차. 차. 차. 차차차. 20분 뒤. 오준석과 작별 인사. 안녕. 하나, 둘, 셋. 괜찮은데? 놀랄까? 어. 고마워요. 배필입니다. 배필. 제 생각에는요 잘 찍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말을 그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딱 구도가 얼굴은 찍어줄 작게, 사람 없나? 다리는 아, 길. 형 찍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그거 알아요? 어떤 거지? 다음에 뽀글이 흰 색깔 프리스 입고 형이 찍어줬을 때 있잖아. 아 그 AOL 그 흰 천에서 맞아. 그때부터 뭔가 아 이 형은 소질이 있다. 카메라에 대한 무빙과 이 액션과 이 조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 연출가로서의 최적화한 제가 이제 그 아 진짜 와, 대박이었어요. 대단하다. 올라온 결과물 보시면 아실 네. 겁니다. 진짜 뿡뿡뿡 해 띵땡 뿡이 그치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 현준석씨 오늘 무대 기대가 되시나요? 아 그렇죠. 뭐가 기대가 돼요? 저는 현준 씨의 그런 넘치는 패기 그거에 압도당하는 저의 그 모습 견뎌내보겠습니다. 또 압도당하겠습니다. 자 주민 갑니다. 안녕 무대 때 봐요. 하나 둘 셋 컷. 인 줄 알았죠? 소스랑 냉차 바로 와우!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한번 따와서도 없고. 이제 무대 올라가기 20분 전.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 저기 모니터로 보이다 들어왔습니다.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봐요. 거린 찰나게 너의 완벽한 삶에 무대
올라가기 직전인데요. 멋지게 무대를 잘 하고 올게요.